제일 힘들어, 턱걸이가. 손도 너무 아프다, 이거. 어? 이게 내 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찍어야겠다. 경대가 지금 팔 긴 척 하고 있습니다. 사지가 길죠, 역시? 그치야, 긴 팔 원숭이인 줄 알지. 원숭이 중에 제일 길지, 아주. 아, 봐봐, 이거. 어, 뭘 봐야 되죠? 이렇게 다잖아. 너무 길어서 볼 게 많죠? 이러면 안 돼. 아, 이 정도면 맞아? 어, 쉣. 봐봐, 앞으로 가잖아. 무게 좀 줄이고. 어, 무게 좀 줄여야지. 45kg 정도로 한 다음에 해봐. 한 거 신경 쓰지. 고정하고. 여기서. 어, 여기서. 저런 느낌. 어. 그거 유지하고 당길 수 있어야 돼. 좋아, 훨씬 낫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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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가볍다고? 우선 내가 조기에 비해. 지금 무게로 방금 기만 했어요, 우리. 오늘 대신에 오늘 헤블로를 지금 하부에 잘 주는 걸로 하자. 하부? 어. 어떻게 하면 돼? 컨트롤 해. 컨트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대신에 견갑을 풀고 안 풀고. 어. 견갑을 푼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당기지 말고 가슴도 펴지지 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오잖아. 이 가슴에 펴지는 이 움직임 없이 그냥 이렇게 당기면은 아래야? 어. 지금 하고야. 야, 무게 많이 치지 말고. 이게 왜냐면 등이 되게 어려운 게 상부 하부 나누는 게 되게 어렵거든. 다들 그냥 어 등이면 등이지 하면서 하면 상부밖에 안 와. 오. 이거 난 전혀 몰랐어. 어. 그렇지. 한번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단전으로 당겨. 그렇지. 여기요. 좋다. 나이스. 원래 짜듯이 끝. 오, 좋아. 여기서 한 60% 날렸지. 한 분유통. 이게 유감을 아시안 사이즈. 아시아의 표본. 내린 다음에 땡기는 거. 아. 좀 이렇게 해라. 못다. 반원 되는 거. 어, 나이스. 좋다.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좋아. 네, 팔을 빗달려서.
겁나 힘들어. 어, 나가네. 야, 니네가 알아서 카메라 각도 맞춰라. 그래, 잘났어. 그래, 좋아, 잘났어. 그래. 자, 얼른 힘주고, 자, 뒤로 돌아. 아, 저기 언제 껴보지? 가운데 딱 멸치처럼 껴야 제맛인데. 야, 됐다. 그만 나와. 민폐야, 어. 민폐야, 민폐야. 저 퇴근했고요. 자, 유니클로에서 또 이렇게 옷을 보내왔는데, 자, 유니클로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셔츠도 유니클로고 이것도 유니클로거든요. 유니클로 기본템이 상당히 잘 나와있어가지고 원래 뭐 따로 사입기도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은 저야 좋죠. 뭐 보내주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이제 특히 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사더라도 기왕이면 이거, 기왕이면 이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좋아하던 브랜드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보내주면은 제가 이제 언더아머의 뭔가 그런 로열티를 가지고 항상 그 구매하고 입고 이러는 것처럼 유니클로도 제가 또 이렇게 신나게 입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롱패딩이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또 왔어요. 롱패딩인데 한번 제가 라이프웨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로 시켰었나? 몇으로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쉬운 거는 언더아머 거랑, 아, 색깔 다르구나. 언더아머 거는 저게 곤 색깔인데 이거는 분색이 아니라서 XL로 시켰고 입어볼게요. 와, 이것도 딱 맞네. 오씨, 이것도 괜찮은데. 오씨,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이 노래 왜 나왔지? 요런 느낌? 어때요? 이게 유니클로고 이게 언더아머예요. 둘 다 XL 사이즈고 저 키는 168, 몸무게는 78kg. 입었을 때 가벼운 거는 확실히 언더아머가 더 가벼워요. 더 가볍고 더 가벼운데 뭔가 차있는 느낌? 확실히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유니클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성비인데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언더아머의 그 가벼움보다는 좀 덜해요. 그런데 별로 막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니고 사실 그 가격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 정도 무게를 줄이려고 20만원,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나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하다는 거죠. 뭐 마크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무난하다는 거. 대신 이제 입었을 때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는 한 11월 말 정도 돼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입었을 때 더 따뜻한지는 일단 지금 자체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체로는 사실 이게 15만원 차이 나는 정도의 차이인가 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유니클로에서도 이런 패딩이 나왔다는 거, 롱패딩. 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더 낫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둘 다 가격 차이도 있고 목적이 좀 다른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 두 개를 다 좋아하고. 여튼 이런 식으로 언더아머 그리고 유니클로 롱패딩 비교를 살짝 해봤고, 아, 저는 이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입니다. 주말 일요일인데 제가 영상이 지금 뜸하죠. 왜냐면 이번 주말을 못 쉬었어요. 인적성 평가 감독을 하러 가는 것 때문에. 물론 시험 보시는 지원자분들보다 힘들 리는 없겠지만 이번 주 좀 빡세네요. 지금 평소보다 한 시간 반 정도 빨리 나왔는데 아, 피곤하다. 오늘만 끝나면은 다시 내일 월요일이에요. 또 회사 가야 돼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겠죠?
지금 인적성 평가 끝나고 저희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밥 먹으려고 지금 수육 먹으러 왔고요. 네. 먹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은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인적성 평가 그 감독 갔다가 와서 월요일 출근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대박! 오늘은 친구가 넥타이를 하나 선물로 준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안 하고 갑니다. 회사 가서 하려고. 오늘은 아마 가슴 운동을 할 것 같고 열심히 저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조금 조금씩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 돌아봤을 때는 뭐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네, 생각 있이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봅시다. 세미나 같은 거야? 매번 강사 바뀌는 거? 나는 이쁘고 말고를 떠나서 딱 그런 느낌 있어. 느낌 야, 뭐 운동했냐? 뭐 오늘 우리 운동하고 먹는 거야 사실? 집에 간 거야. 그치? 먹고 간 거야. 아니 가슴 너 학생력으로 간 거야? 어 가슴 근육통이 좀 있는 거 아우 별로 나 오늘 운동도 하고 그럼 쳐다 내일 연차 잘 보내고 출출한 거야. 얘로밖에 안 찍었네. 갑시다.